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객바위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는 포인트는 차기도의 썩은 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포인트에 따른 조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중 지형이나 수면에 올라와 있는 저런 갯바위나 여드를 보면 조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류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면 나머지 지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기도는 저 멀리 배 있는 쪽 이쪽에서 분류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드물 때 지나가고요, 저 지실 앞쪽으로 저쪽으로 와도 쪽으로 해서 본섬 쪽으로 지나가고요. 이제 날물이잖아요. 이제 만조가 끝나서 날물인데요. 날물 때는 반대로, 들물 때는 이쪽으로 가는 조류가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홈통에 있는 저희들 포인트는요, 큰 대볼류에 빨려 들어가는 지류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이쪽에 있는 안에 물이 저 큰 물을 따라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지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지류가 발생하는 와중에 수중에 이런 여들이 있으면 여의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단탄류 또는 와류가 발생합니다. 와류는 빙글빙글 도는 소용돌이 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지역은 지금 간조 때 보통 확인하시면 좋은데, 저 중간에 큰 바위덩어리가 물속에 있고요, 이쪽에도 한 두 개 정도가 큰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바위덩어리는 조류가 빠르게 흐를 때 쟁반처럼 물에 이렇게 투명한 거울처럼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수중에 큰 동그란 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수중 지형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들과 떨어져서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간조 때는 완전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길게 나간 뻗은 여를 낚시꾼들은 기차여라고 합니다. 기차바위라고 보통 하는데요, 기차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서 기차바위라고 하는데, 이게 수중 위에 올라와 있으면 저희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수중에도 제주도는 이런 기차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차바위 옆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조류들이 생기는데, 그런 속조류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낚시가 잘 됩니다. 근데 그런 속조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후제로찌에 조속찌에 접점을 달아서 이 찌 자체를 그 바위 밑에다가 어느 정도 가면 찌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줄줄줄 빠져면서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고수 정도 돼야 아실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요 정도로 낚시꾼들은 파악을 한다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에 따라서 품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조류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내채비를 던지고 나서 밑밥을 뿌릴 수도 있지만 일단 집어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이, 낚시를 하시면 민물 낚시처럼 바다 낚시가 바로 앞에 고기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고기 이 앞에는 없습니다. 먼 수심 깊은데 안정적인 수심층에 있는 큰 대물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밑밥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류 강상 먼 바다로 빠져나가는 조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물 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조류에다 밑밥을 던지시면 됩니다. 근데 던지실 쪽에는 반드시 기차처럼 하나 던져서 흘러가면서 나머지가 띠를 만들고 다음에 던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게, 만약에 이게 띠가 뭐 채비를 만드시라고 딱 끊어져 버리면 물고기가 여기서 헤매다가 다른 데로 확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명이 낚시 왔을 적에는 한 명이 대물을 잡고 뜰채를 뜨고 막 부산하게 해서 밑밥을 뿌리지 못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물고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품질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제가 던지는 데 보면 하얀 물거품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런 데도 포인트입니다. 지금 멀리 보이시죠? 지금 제가 밑밥 던져드리는 여기 물거품이 있잖아요. 이런 물거품에다 던지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도대체 어디다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밑에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반탄류가 생기는, 여기도 물거품이 있죠. 이렇게 물거품이 있는 곳에 밑밥을 뿌리고 물고기가 물고기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쪽 바위다 보시면 물거품 있죠. 이런 수중에 이런 여가 있다면 이 여 쪽에 밑밥을 뿌리고 거기서 낚시를 하시면 물고기를 손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에 따라서 밑밥을 잘 뿌려야 되고,
나중에 밑밥을 동조를 시키는 방법은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어서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지원의 피싱 스토리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